자, 오늘 뉴스 말씀드릴게요. 3대, 미국 3대 지수는 조금 빠졌어요. 0점대. 다우존스가 0.39, S&P 500이 0.80, 나스닥이 0.61. 자, 차트에서 보면은 스타트는 조금 내리다가, 그다음에 쭉 올렸어요. 한 1% 가까이 올렸다가 다시 12시 넘어서 이제 흘러내렸는데. 이유는 지금 3분기 실적이 조금 안 좋게 나온 기업들이 좀 나오다 보니까 그 부분으로 해서 조금 마이너스가 된 부분이 있고요. 자, 그리고 영국의 트러스 총리가 44일 만에 사임을 했다는 뉴스가 나왔고요. 국제 유가는 조금 하락했고 나머지도 또 하나는 마이너스 1.90 하락을 했고요. 달러는 우리나라 지금 환율 1달러 대비 1427원 거래가 됐고요. 비트코인은 현재 2749만 원 거래되고 있고요. 미국 주택담보대출이 금리가 6.94%로 상승해서 20년 만에 최고치의 금리 인상이 돼 있다 이런 뉴스가 나왔고요. 미국도 이제 부동산 침체가 이제 들어오기 시작했죠. 그리고 현재 바이든이 지금 인지도가 약 40%에서 놀다가 지금 36%, 37% 지금 현재 나와서 지금 민주당이 지금 고민이 많다. 요번에 지금 정책 실패에 대한 부분이 질타가 지금 나오면서 지금 바이든이 지금 불안하다는 그런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정치적으로. 그다음에 미국 경기 선행 지수는 0.4% 하락을 했고요. 엔저 현상으로 일본이 지금 엔가가 지금 엔이 굉장히 낮죠. 달러 대비 그래갖고 지금 32년 만에 최저치를 이뤄서 지금 일본이 지금 관광객도 많이 들어가고 좀 수출도 생각으로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본이 지금 뭐 호재를 부르기 시작을 하는 느낌이 드는 뉴스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여태까지 엔저 현상으로 지금 관광객이 많이 늘고 있다. 자, 필라델피아 연은 총재가 연준이 물가 억제 정책을 실패했다. 이제 연준에서 올바른 얘기가 나와요. 인플레이션 못 잡는다라고 실패했다 하면서 이 또라이 새끼가 긴축은 계속해야 된다. 뭐 이제 시인에 쓰면 됐지. 긴축을 해갖고 어떻게 물가가 잡혀? 같지도 않은 소리지. 안 그래요? 이제 슬슬 하나 자기네들이 잘못한 게 나오죠. 자, 미국 실업 청구권자가 21만 4천 명, 예상치 하회를 했다. 일자리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그런 뜻이겠죠. 자, 미국하고 대만하고 무기를 공동 생산을 검토를 하고 있다. 시진핑이 내년이나 내후년, 몇년 후에, 1, 2년 후에도 공격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보완을 좀 해야 되지 않나 해서 대만하고 협의를 지금 하는 것 같고요. 터키가 티르크 지역의 기준금리를 1.5% 인하를 했다는 소식이 나왔고요. 터키는 뭐 그렇게 큰 중요한 나라는 아니니까. 자, 경제적으로 이제 전 세계에서 악영향을 줄수 있는 그런 파워 있는 부분은 아니니까 일단 통과하고요. 자, 미국이 이제 중국 반도체 수출 억제로 인해서 중국이 지금 난리가 났다는 뉴스가 나왔어요. 반도체 업체의 비상이 지금 나서 전자, IT, 그다음에 뭐 자동차도 들어갈 수 있고 등등등등 이 반도체로 관련된 먹고 사는 기업들이 지금 비상이 걸렸다, 초비상이 걸렸다 이런 지금 뉴스가 나왔고요. 이걸로 인해서 우리가 수혜를 볼수 있다 없다? 수혜를 볼수 있다.
자, 얘네들 부족 현상을 누가 채워줘? 우리나라가 채워주겠죠. 또 부족 현상은 또 얘네들은 나름대로 또 방식을 다 했죠. 뒤로 우리가 수출 못하게 또 뒤로 다 해. 제3국을 통해서 얼마든지. 이거는 탈피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없다 있다. 억제도 탈피할 수 있어. 자, 국내 생산자 물가가 전월 대비 8.0%로 상승을 했다. 부분은 석유하고 석탄 47% 급등. 석유하고 석탄 올라가서 내려오는 지가 언젠데, 이제. 근데 물가는 근데, 지수는 먼저 떨어지고 물가는 나중에 나오죠. 가격에 대한 부분이. 그러다 보니까 이 물가가 오르는 게 뒤늦게 지금 나오는 거고, 이제 슬슬슬 내려오는 부분이 나오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대통령, 이제, 윤석열 대통령실에서 이제, 대통령 주재로 비상경제 민생회의를 대국민 공개로 한다. 이제 TV 방송에서 김정권님 오세요. 여러분들하고 국민들하고 여러분들하고 토론을 한다는 내용을 가지고 이건 진작했어야 돼. 5월 달은 그렇다고 치고 최소한 6, 7월 달에는 이 인생 갖고서 얘기를 미리 했어야 돼. 그래야 인지도가 이렇게 안 떨어지지. 자, 현대차에서 하이브리드 차량을 약15% 증가해서 만들 계획이라고 얘기를 하네요. 자, LNG 운반선의 하루 운임이 45만 달러로 증가했다. 뭐, 기름이 올라가고, 운반하는데, 선박회사들이 좀 힘든 부분이 있겠죠. 자, 올해 6배 뛰었다. 운임이. 그런 얘기가 나왔고요. 겨울철에 러시아가 가스 공급 중단을 한다는 그런 뉴스, 다시 한번 가스가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다. 자, 이거는 러시아 이 부분은 이제 협상 테이블에 내가 생각해 바이든이 지금 움직이지 않을까. 그래서 협상 테이블에서 빨리빨리 정리정돈을 하지 않을까. 오늘 뉴스에서 이제 미국에서 좀 있으면 얘기하겠지만, 우크라이나에다 재건사업을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다. 같이 협의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면, 푸틴하고 미팅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자, 경찰이 한글과 컴퓨터 압수수색을 진행을 했어요. 왜냐, 이 씹새들이 장난을 무지하게 쳤네. 빗썸에 코인을 하나 상장을 시켰어요. 아로아나라는 토큰을 빗썸에 상장을 시켰는데, 하루 만에 50원에 상장했고, 5만 3천 원까지 만들었어. 그래갖고, 압수수색에 들어갔어요. 비자금 조성이나, 이걸로 인해서 지금 장난친 부분을. 이런 새끼들 조져야지. 그래갖고, 피해자가 개인들이 무지하게 나왔겠네, 이거. 언제 이런 거야, 이거? 하루 만에 50원짜리를 5만원까지 올렸어. 이런 씹새들이 있나? 자, 그래서 지금 압수수색 들어갔다. 잘하고 있어. 아주 조져버려, 이런 새끼들. 자, 올해 방산 수출이 28조 원 기록을 해서 방산 쪽에 호재를 불렀다. 이런 뉴스가 났고, 이건 뭐다 아는 사실인데,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 호주 광산 업체 이제 흑연이죠. 2차 전지에 들어가는 필수 제품인데 흑연을 신화기업이라는 업체하고 MOU에서 흑연 공급을 원활하게 한다는 그런 뉴스가 나왔고요. 한국 수력 원자력에서 폴란드에 지금 GE라는 회사의 원전 신축 사업을 논의를 지금 계약 단계 지금 다 됐다는 그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폴란드에도 지금 한국 수력 원자력에서 계약을 또 수주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 알고도 계시고요. 시간외에는 제약바이오 우크라이나 재건 미국 우크라이나 재건 지금 논의를 지금 하고 있어서 그 논의를 위해서 재건 쪽 애들이 움직이고 있고요. 게임, 신작 게임 발표하는 애들이 지금 움직임이 있고, 방산주 원전,
그다음에 EM 플러스가 지금 각형 배터리를 자체 개발하는 데 성공을 했다고 해서 EM 플러스가 좀 움직임이 계속 지속적으로 좀 있다는 거. 네, 지금 관심 종목이 EM 플러스가 있죠. 그런 시간 내 움직임이 그런 정도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시장 스타트 할게요. 45분인데.